고향이 어딥니까? 서울이 고향이십니까? 서울도 고향이라 이를 수 있습니까? 서울. 서울나기에게도 늘 타향 같은 낯섦을 주는 서울. 타관 사람들에게는 모든 실패의 빌미가 돼서 구박받는 서울. 그 서울이 올해 정도 600년을 맞았죠. 서울 속에 살면서 서울을 매일같이 만나면서도 서울에 관해 아름답다고 서술하거나 서울을 노래하면 스스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떠올리곤 하던 우리들. 정이 없어 이웃을 잃어버려 시인은 다만 종이처럼 나부끼는 죽은 도시가 서울이라 했죠. 40년 전 이맘때쯤이면 서울 광화문 앞 빈터에서 연 날리기 대회가 열리곤 했었습니다. 그때 그 연이 날던 하늘을 이제는 고층 빌딩들이 차지해버렸고 눈이 쌓여 개구장이들의 눈썰매장이 되곤 하던 고갯길도 이제는 차들의 매연으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청계천 뚝방을 따라 혹은 남산 비탈을 따라 개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던 판잣집 그 자리에도 그리고 뽕나무 밭과 채마밭이 있었다던 영동 땅도 아파트와 빌딩들이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서울이 기적의 도시로 불리우기를 바랬지요. 대신 우리는 고난한 서울살이를 함께해온 이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서울이었고 고달픈 서울살이가 있던 서울이었으나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정과 이웃이 있었고 살아가는 여유가 있던 그때 서울, 서울 사람들. 지금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전쟁은 서울을 두 번씩이나 뺏기고 다시 찾고 하는 곡절을 겪은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그 잔인한 피난사리를 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강증, 노량진이나 마포가 건너 보이는 한강까지 다다른 피난민들이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군 CAC가 발행하던 이 도강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강증은 구하지 못해 물심이 얕은 뚝섬 쪽에서 강을 건너던 사람들이 전쟁통에서도 부지해온 모진 목숨을 잃고 마는 비운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돌아온 서울. 얼마 전 세로선 서울역 앞 세브란스 빌딩에서 남대문 쪽으로 향한 폐허의 모습입니다. 전쟁의 끝은 좌절이었지만 그러나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욕망은 꺾지 못했습니다. 구호 양곡으로 끼니를 입고 고아니 거린이니 하는 말들이 우리들 이름표처럼 내걸렸어도 사람들은 몸 누일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 이곳 용산구 용산동 2가 남산 허리 아래 후암동이 떠받치고 있는 이곳의 이름은 해방촌이었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고향을 잃고 유랑하던 사람들이 시리로부터 해방되자며 지어냈다는 동네 해방촌.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를 부담고 사람들은 그 해방촌에 천막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룻빈. 아스팔트 입혀 모래알이 반짝이던 그 종이 지붕 아래서 억척 삶이 펼쳐지고 있었죠. 가난과 고난은 산등성이를 타고 계속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아리며 창신동이며 그러다 날품살이가 조금은 쉬운 청계천까지 판자촌이 들어섰습니다. 개천과 판잣집, 변소도 수도도 없는 서울의 오물이 흐르던 판자촌 생활은 서울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던 그때 우리들 저 밑바닥 삶이었습니다. 이름은 오영이라고 지금도 잊어버려지지 않는데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집으로 내가 놀러 갔더니 그 조그만 다락방 같은 데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깡보리밥을 먹는데 뭐 지난해나 깡보리밥밖에 먹을 게 있나 뭐 먹는데 근데 반찬이 무엇인고 하니 굵은 소금 있어요. 굵은 소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소금 요즘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내가 들어가니까 그때 누구나가 다 그렇게 어렵게 살 때지만은 좀 부끄러웠는지 밥을 그냥 치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36년 전인 1958년부터 청계천은 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20만 명이 동원돼 광교, 수표교 아래로 부끄러움과 오물투성이 우리 삶이 가려지기 시작했으나 해방 후 80만이던 서울 인구가 100만을 넘어선 그때 우리의 피폐와 궁핍을 가려줄 집은 턱없이 모자랐죠. 1955년부터 60년까지 6년 동안 부흥주택이니 재건주택이니 해서 외국 원조로 지은 집이 1만 3천 채. 민간이 지은 것을 합쳐야 10만 채가 안 돼 인구 250만이던 1960년 서울에는 10가구 중 4가구가 남의 집 신세를 져야 했고 내 집이라야 움집, 토막집, 판잣집이 40%나 됐습니다. 1960년대 초 미아리 판자촌의 모습입니다. 하루 두세 번씩 나오는 공동 수도가에 양동이며 바게트 행렬의 끝이 없습니다. 푸성기뿐이긴 하지만 반찬 없이는 살아도 물 없으면은 못 살았기에 이 수도가에는 언제나 안악들의 내가 먼저니 대기 나중이니 해서 얼굴 붉히는 물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뒤늦게 수도가에 가보면은 꼭지 빠진 수도 파이프 옆에 0.76 입방미터의 5원이라는 팻말만 장승처럼 서 있고 수돗물은 이미 끊어진 다음이었죠. 그러다 들려오던 물차 왔어요 소리. 그 소리 따라 이 집 저 집에서 몰려오던 양동이 물찌개 달아이 소리들. 그리고 결사적으로 물차를 향해 달려가던 우리 갈증기의 걸음들. 또 약해진 고무호수 물줄기를 빨아내느라 옆을 돌볼 수 없던 모습들. 그 물찌개를 지고 숨이 차오르던 판자촌 고개 마루터. 수돗물 못지않게 전기 사정도 어렵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전기선을 몰래 따라 쓰곤 했는데 그 도둑 전기를 또 옆집에 이어 쓰고 해서 판자촌은 물론 시장터에서는 전기 과열과 누전으로 겨울이면 화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 장신동에 불이 일어나 3시간에 판잣집 240채를 태우고 약 1시간 후에 진화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인즉 백척 전구가 과열해서 종이에 인화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심지에 도둑 전기를 어떻게 하냐면 긴 작대기 두 개에다가 이 구리선을 이렇게 저 낚시처럼 딱 대요. 그래서 한 놈이 올라가 가지고는 전기 껍질을 뺏긴다고 양쪽을 그래서 딱 걸어 놓는 거 이렇게. 근데 그걸 반짝을 붙이지도 못해. 왜냐하면 또 조사나면 얼른 뛰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도둑 전기 한 놈이 딱 끌어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도둑 전기 가지고 또 옆에 또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막 번져 가지고 완전히 한 선을 가지고 온 동네가 다 쓰는 거야. 1956년 폐허의 옷을 입고 있는 명동의 모습입니다. 저마다 파란만장의 일기를 구제품 오바에 묻은 채 실어증에 걸린 예술가들이 몰려들었던 명동. 그 명동의 은성과 동방살롱 그리고 돌체. 주머니 속에는 그저 전차 싸기 고작이었지만 그 목로주점 어느 한 구석에서 우리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 그리고 목마, 숙녀하며 잡히지 않는 소리로 절망하던 거리 명동. 그들 예술의 주인공은 오발탄이나 잉여인간이 보여주는 창백한 얼굴이거나 매일 밤 춤을 췄던 우리들의 누이 엘레나였지요. 그때 명동 가객이라 불리던 박인환과 이진섭이 즉흥으로 만든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노랫말 따라
지금 명동에 남아있는 그때 모습은 성당과 시공간 건물뿐입니다. 아침부터 거기 나와서 이제 차 한 잔 들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서 꼼짝 안 하는 분들을 가지고 벽화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그 명동 백작인 이봉구 선생이죠. 그때는 정말 훈훈한 정이 있었어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차 한 잔 마실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돈이 없어도 저녁 때가 땅거미가 질 무렵이면은 서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대포집에서 막걸리 한 잔 거나하게 마시고 그런 그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훈훈한 거리였던 것이 바로 명동이었었어요. 그때 태평로는 이름과는 달리 늘 시끄러웠습니다. 쌀 배급 혹은 일자리를 달라며 시청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이며 4.18, 4.19, 6.3 시위의 종점은 지금은 서울시의회 건물이 된 옛날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높이 46.6m, 10층 건물 높이인 그 의사당의 시계탑은 그때 가장 높았던 반도 호텔보다 높아서 50년대 말 명동의 유네스코 회관이 들어설 때까지 서울의 마천루였습니다. 그때 서울의 명물로는 또 지금의 무교로 입구에 있던 중부소방서 망루였지요. 34m 높이의 그 망루에서 보면 사방에 거칠 것이 없어 멀리 동대문까지 보였습니다. 그 소방서에서는 또 정오 사이렌, 통행금지 사이렌을 울려대기도 했습니다. 지난 80년대 초 통금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된 이 사이렌이 울리면 다른박질하는 사람들 모습과 방범대원 호각 소리까지 곁들여 우리들 밤이 으산하게 깎여나가곤 했지요. 그 망루도 태평로가 빌딩 숲에 가려지자 박제처럼 버려져 있다가 끝내 허물리고 말았습니다. 40년 전 세종로통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 의사당 시계탑, 그 맞은편이 중부소방서 망루, 앞쪽으로 3층 건물의 동아일보사가 보이고 그 맞은편 파출소짜리 뒤쪽으로 지금은 모습이 사라진 국제극장 건물이 1957년 들어섭니다. 그때 서울에는 단성사와 수도극장 등 25개의 극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해에 국제명보대한극장이 새로 섰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소공동의 경남극장, 마포의 경보극장, 종로의 우미관, 그리고 명동극장, 초동극장. 우리들 소녀기를 수채화 속으로 그려넣어주던 작은 영화관들이었죠. 서울은 가난했으나 그래도 서울살이는 갑박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광화문 미국 대사관 뒤쪽에 그 당시 경찰 전문학교 빈터에서는 해마다 연날리기 대회가 열리곤 했지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 공기 탓에 잘 얼지 않는다는 한강은 그때 해마다 얼었더랬습니다. 강폭도 지금보다 훨씬 좁아 명수대 및 한강에는 스케이트 링크가 마련돼 우리들 겨울이 살아있었고 강태공들의 잉어 낚시와 한강 얼음을 캐내던 그때 그 모습들은 이제 기억의 액자에서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강. 일찍이 나도향이 아직 처녀를 잠깐 넘었을 듯 말 듯한 강이라고 일렀던 한강은 메말랐던 그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적셔주고 있었습니다. 뚝섬과 광나루. 그 맑은 한강에서 우리들은 강물 수영으로 그해 여름들을 보낼 수 있었고 중지도 모래는 우리들 피폐한 몸찜질을 훌륭하게 해내었죠. 물놀이로 이름난 한강에서 원형 대회가 베풀어졌습니다. 원형 경기는 순수리 상류 섬에서 인도교까지 2,300m의 거리를 헤엄쳐 내려오는 것인데 선수들은 제각기 익숙한 수영법으로 앞을 다투었습니다. 또 국군의 날이면은 한강 백사장에서는 비행기 쇼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시민위안회 행사가 벌어질 아침에는 볼거리에 목마른 사람들로 백사장이 빼곡히 메워지곤 했습니다. 시민위안회 날, 그랬습니다. 그때 서울 사람들 삶은 위안받아야만 했습니다. 골목 쓰레기통에서 폐품이나 휴지, 파지를 주우러 다녀야 했던 넝마주의 삶, 10원에 구두 한 켤레 닦아주고 연명해야 했던 구두 닦기, 근로자 합숙소에서 기거하며 딸과 함께 12원짜리 국수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직행군, 새벽 첫 차를 덜 깬 눈으로 타면서부터 하루 종일 승객과 씨름을 하고 초라한 숙소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던 버스 여차장들, 그 밑바닥 삶을 위해 서울이 할 수 있는 위안은 남산이나 서울운동장, 한강 백사장에서 장소팔 고춘자 만담과 외줄타기 묘기 혹은 군악대 연주가 고작인 시민위안회 날 행사뿐이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서울이 온통 빈 듯 우리는 목을 빼고 서러운 웃음을 흘리곤 했지요. 그러나 서울은 그때 우리들 고난의 무덤만으로 방치될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의 서울 남산 모습입니다. 포탄에 패이고 깎여 사막의 모래산처럼 혹은 우리 가슴처럼 황량해진, 철갑을 두른다 했다던 서울 남산에 한 그루 작은 나무 심는 것으로 서울 되살리기는 시작됐습니다. 4월 5일 대구회 신목일을 맞이하여 남산 광장에서는 뜻깊은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식이 끝난 다음에는 삼부 통영을 지시해서 함숙자 선원은 손에 삽과 호미를 들고 전란으로 황폐해지고 벌거숭이가 된 우리의 강산을 아름답고 크게 만들자는 정성덕우치의 기념식 목이 시작되었습니다. 끊겨진 한강 인도교 옆으로, 얼어붙은 한강 위로 피난길을 가던 그 강을 잇기 위해 부교와 주교가 놓여 노량진과 용산이 이어지다가 1958년 인도교가 복구됐죠. 해방 후에는 우마차가 다녔고, 전쟁통에는 남북 탱크의 캐터필러가 쪼개고 간 세종로와 가롤동 사이의 2,800m 도로 포장공사가 시작됐고, 길거리의 간판들도 한글로 재단장됐는데, 어느 다방 이름에 만남을 뜻하는 만나리의 표기가 그때 우리들 어정쩡했던 형편을 재미있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로거리에 야시장이 들어서면서 서울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춘계니 하계니 추계니 계절마다 대청소 기간이라 해서 학생이며 공무원들이 동원돼 거리며 골목 청소에 나서 서울이 살아나는 듯 보였는데, 비질하는 이 여학생 운동화 발등의 하얀 공간은 운동화가 귀했던 그때 이름을 써놓던 곳이었죠. 60년대 들어서 서울은 조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포 형무소가 있던 자리에 우리의 본격 아파트 시대를 연 마포 아파트가 60년대 초 들어섰죠. 경기도 시흥군 방배리 반포리였던 방배동 반포동, 경기도 광주군 압구정리 논현리였던 압구정동 논현동 등 지금의 강남이 서울로 편입된 것이 1962년. 배추밭, 무밭, 배밭과 누에치기가 있던 그 땅이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한 게 60년대가 다 가던 무렵이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수중섬이 되던 여의도를 서울의 맨하탄으로 만들겠다며 황량한 여의도 윤중재공사가 68년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됐습니다. 그와 함께 한강 철새가 즐겨 찼던 서강 앞 밤섬이 폭파됐고, 새우젓 마포나루가 전설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강 한가운데 있으니 이곳도 서울특별시에 속하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전기도 수도도 없이 한강물을 식수로 해왔다니 어떤 의미로는 별천지였다고 하겠습니다. 주로 나룻배를 만들어 생계를 지탱해온 이곳 주민들은 마을 한가운데
부군신이란 사당도 모시고 있으며 판씨, 인씨, 선씨 등 희성이 많은 것이 특색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 건설을 비한 다이너마이트가 폭음을 진동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건설 시장에 그렇게 중장비가 많지 않았는데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큰 장비들은 거의 다 여의도 한강 개발 현장으로 집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직 차가 많이 다녔으면은 대낮에도 추락들이 모래를 싣고 다닐 때 전부 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그 흙먼지 속에 달리다가 정면 충돌하는 그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마치 그 공사를 하는 것이 야전군 병력이 전투를 하는 글자 그대로 흙과 바람과 먼지 속의 그 전투 그걸 100일 동안에 그 완성을 했습니다. 순서도 없이 중단 없는 전진이 나라가 가는 지표의 으뜸이 되고 있던 그때 서울은 온갖 구호로 포위되어 가고 있었죠. 지금 충무공 동상이 있는 광화문 내거리 그곳에는 그 구호들이 내걸린 철탑이 언제나 버티고 있어 매주 바뀌는 국민학교 주훈처럼 불조심하자 나무를 심자라는 표어가 서울을 내리누르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부끄러운 것 그 고정관념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우리들 판자촌 고난을 대표하던 청계천 덮은 길 위로 3.1 고가도로가 덧놓이고 31층짜리 3.1 빌딩이 서울의 새 명물로 등장한 것이 70년. 이보다 앞서 외국 풍물처럼 청와대 뒤 북악산의 스카이웨이가 개통되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었지만 서울 빌딩들은 북쪽으로 난 창을 언제나 가려야 했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 우리는 순서도 없이 늘 급하게 살아야만 했죠. 지은 지 4개월 만에 무너져 33명의 인명을 앗아간 와우 아파트. 그래서 언제부턴가 미군들 사이에서는 청계천 위 3.1 고가도로는 위험하니 다니지 말라는 말이 나돌곤 했고 밀어붙이기로 시작됐던 그 3.1 고가도로는 이제 서울의 흉물로 변해 철거될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늘어가는 것이라고는 판잣집뿐인데 불과 30년 전 서울이 비대해지면서 그때 함께 늘어간 것은 복덕방과 투기꾼이었고 요령 능한 사람이 서울살이 잘한다는 말은 요즘도 우리들 삶을 그늘지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내 고향입니다. 서울 사람을 깍정이라 부르던 때가 있었죠. 제 분수와 본분만큼만 더도 덜도 아닌 서울 사람들 삶을 두고 그렇게 일렀죠. 30년 떨어진 군화 뒷창을 흙바닥에 끌고 다니던 절망의 시대. 아리수다방의 더블 위스키 잔과 판도 호텔 스카이라운지 한번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던 허상의 시대. 또 전차와 따라지촌과 시청 앞 중국집들, 시계탑과 통금 사이렌에 갇혔던 상실의 시대. 그러면서도 서울은 이웃과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서울살이가 그렇게 각박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떡 생일떡 돌려먹던 골목길 풍경은 사라졌고 자동차 물결에 밀려다니다 이웃을 모르는 아파트 칸 속에서 안식을 찾아야 하고 종로거리 수백 번 어깨를 부딪혀도 정감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사는 오늘 서울, 서울 사람들. 나흘 전 소환이었다는데 올해도 한강은 얼지 않을 모양입니다.